네, 인투TV 10월 4주차 이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카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는 우리 신문사의 아주 날카로운 칼럼을 연재하시는 분이시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인천시가 이음카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즌2가 시작을 했죠. 먼저 그동안 이음카드 성과를 짚어보면은 당초 목표가 가입자 70만 명에 발행액 3천억 원이었는데 네. 10월 13일 기준으로 89만 명이 가입을 했고 발행액은 무려 1조 1천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죠. 이런 유례없는 엄청난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한마디로 초대박? 초초대박? 네. 그렇게 거의,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올해 전국 그 행안부에서 목표가 2조 3천억입니다. 발행 목표가. 네. 거기에 48%에 해당되는 거죠. 올해 아마 연말까지 가면 1조 7천억까지 달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거의 74%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 발행량이고요. 사실 여기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가요? 뭘까요? 네. 사실 이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용자가 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이용자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아... 애초 취지는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것이었지만은 네. 사실 손님이 안 오는데 뭐 아무리 맛있는 메뉴를 차려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손님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맹점. 일단 뭐 쓰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세요? 아니 전혀 전혀 없죠. 바로 이겁니다.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기존의 소비상으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가맹점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 99.8%입니다. 인천 지역에. 대형마트, 대기업 뭐 이런 데 빼놓고는 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쓸 때마다 띵동 돈이 들어오죠. 네. 아주 짭짤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슬슬슬슬. 네. 캐시백. 이런 어떤 후 캐시백. 이것도 굉장한 요인입니다. 먼저 캐시백 한번 10% 딱 할인해주면 한번 끝나고 맙니다. 근데 쓸 때마다 계속 혜택이 쌓여서 기분이 좋아. 오히려 과소비가 조정되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성공을 등에 업고 이제 인천시가 지난 월요일에 이음카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이제 이음카드로 인해 미친 경제적인 효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이음카드가 역외 소비를 줄이고 네. 골목 상권 매출을 늘렸나요? 그렇습니다. 역외 소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네. 대형마트, 백화점, SSM 본사가 인천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가서 소비하는 것도 역외 유출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에서 소비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매출은 다 그쪽으로 잡힙니다. 매출이 거기다 잡힌다는 것은 부가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거기다 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쓴 게 다시 인천 기업으로, 다시 인천의 세금으로 환수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거기에 주범이 바로 이제 이런 대기업, 네. 그 유통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전국 평균으로는 사실 그 작년 대비 올해가 마이너스 7.4% 그 하락했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SSM, 백화점 이런 데가. 오, 네. 네. 그런데 인천만 유독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거의 19.7%가 떨어졌습니다. 대박이죠? 네. 네, 진짜 대박이네요. 다른 데보다 12.3%가 더 하락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출은 어디로 갔을까요? 동네, 슈퍼마켓, 그다음 편의점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편의점하고 슈퍼마켓 자료를 또 보니까 작년 대비 마이너스에서 지금 증가세로 하락 국면이 매출 증가로 전환이 됐다. 터닝포인트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만 239억 정도의 소비 대체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이 승수 효과가 캐시백을 한 77억 정도 투자했더니 그 소비로는 239억이 대체됐다. 한 3배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정말 대단한 정책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 바뀌는 캐시백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캐시백이 원래 기존의 국비 4%, 시비 2%에서 6%였는데 앞으로 3%로 바뀌고 한도도 월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책정하기로 했죠. 네.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잘 돼도 문제입니다. 네. 아, 우리 시민들께는 네. 정말 안타깝고 저도 캐시백이 지금 한 33만 원 정도 있거든요. 많죠? 네. 깨알 자랑입니다. 네. 있는데 올 7월에 예측을 해봤을 때 10월 달쯤에 몇 명인가 얼마가 며칠이 나올까 이렇게 예측한 자료를 제가 구입해서 보니까 네네. 90만 명에 1조 2천억이에요. 발행액이. 더 늘었네요. 네. 그런데 네. 네. 그때 당시 10월 달 말에 얼마를 예상을 했었냐면은 네. 82만 명에 1조 300억. 그게 벌써 사용자도 한 8만 명도 더 많고 네. 그리고 발행액도 벌써 한 1조 아니 한 1,700억 정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국비하고 시비를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니까 끝까지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민간 운영위가 있습니다. 네. 인천시에. 네. 그래서 인천시 혼자 독단을 결정한 건 아니고 거기에 네. 자영업자, 그다음에 전문가, 저 같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연착륙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최대한 이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인천시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로 캐시백은 네. 영원히 퍼센트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로 성공한 그 양구군 같은 경우 네. 이제 국비가 지원되기 전에 네. 훨씬 이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4% 시작해서 지금 1%입니다. 4%, 3%, 2%, 1%. 왜? 점점 이제 정책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면서 다른 부가 서비스로 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지 단순한 캐시백으로만 이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한 11월 달쯤 되면 거의 다 개발이 돼서 마지막 테스트 단계인데 다양한 공유 경제 플랫폼이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기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에 들어가 보면은 뭐 행정 정보부터 문화 소식 뭐 다양한 것들이 엄청 그 컨텐츠들이 장착이 될 겁니다. 진짜는 플랫폼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 캐시백은 일종의 조금 프로모션 같은 맞습니다. 개념이었고 네네. 앞으로 네. 이제 있는 인천이음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진짜백이라는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